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교론 6권에서 12권 오늘 100회 차입니다 100회 차 서일봉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극락전 예불문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잠깐 살펴보자 미오불파차식이유초불월조 지담금인생멸미망하야, 심지차벽종자미정서모, 변칭무도 일어나, 모호 <모니> 미아 자 우리가 시계 작용에서 여러분들 심 의식 작용이라고 그래. 심 의식 작용이다. 마음의 작용, 뜻의 작용, 이게 마음식의 식의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식은 몇 가지 식이 있을까요? 눈기, 코혀, 몸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눈기, 코혀, 몸뜻이 무엇을 보고 마음을 일으켜? 그래서 우리는 육식이라고 그래. 육식이 결국은 일으켜서 움직여가지고서는 요거를 마음에 저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채워야 되느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걸 분별하는 분별식을 제7식 만화 또는 말라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육식에 의해서 칠식에 분별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저장이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저장이 돼. 그 저장되는 마음을 우리는 팔식이라 그래. 팔식, 아래야식. 마음 속에 저장이 되니까 창고장을 써가지고 함장식이라고 그래. 이거를 달리 아름아리다 이렇게 표현해.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라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활도 못해 기억력도 없고 과거의 신랑같이 만난 사연이나 뭐 자식과의 좋은 어떤 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제8식아래아식 함장식에 저장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해. 좋은 걸 알기도 하고, 나쁜 걸 알기도 해. 이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좋고 나쁨이 전혀 없어요. 왜? 일어난 일을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식을 싹 없어진 사람이 있어. 병이. 무슨 병이에요? 기억 상실증. 전혀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런데 그와 동등한 입장의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 깨달은 자라고 그래. 팔식의 작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꿔서 얘기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이루어짐이 없이 이루어질 때, 전혀 좋고 나쁨이 없고 행복과 불행을 못 느끼고 이득과 손해를 따지지 못하면서 이루어질 때. 여기에서 내 것으로 만들거나 나쁜 거 버리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을 때 이걸 깨달음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십매장구 대단한 경에서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젠 해 있어. 마라, 미마라, 암마라 이게 있어. 마라는 바로 뭐예요? 부정, 생각 이런 거. 미마라는 뭐예요? 뒤집어 없는 거야. 전부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마라는 뭐예요? 다시 청정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에서, 신매장구 대다랑이에서, 로게 세바라 라 미사미나사야, 라, 음, 라베사 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나사는 탐욕의 독을 끊겠다, 성냄의 독을 끊겠다,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결국 마라, 민마라 다 뒤집어 놔서 쏟아버리고 다시 청정함을 만들겠다. 이마 아바라 미 마라 아마라 몰때는 해해. 그러면 여기에서 팔식 작용에 의한 것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요. 이 팔식을 타파하지 않고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심오한 이치는 말하지 못하거늘 아까했던 개성의 뜻이야. 오늘의 사람들은 생멸심도 잊지 않고. 생멸심, 좋다, 나쁘다,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 이것도 잊지 않고, 마음에 물든, 마음에 물이 들어. 봄에 물들고, 여름에 물들고, 가을에, 겨울에 물들고, 좋고, 나쁨에 물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물든. 이런 물든 여러 번뇌 종자를 털끝 만큼도 청결케 하지 못하고, 돌을 깨쳤다고 사칭을 하느니라. 몇몇 스님들 봐 도인이라라고 하면서 주지 싸움하지 뭔 원장 싸움하지 이런 건 전부 사칭이 아니야 사칭이지 팔식을 다 비우면 주지가 있어요 없어요 원장이 있어요 없어요 큰 절이 있어 없어 큰 스님이 있어 없어 대답 시원하게 하네 다 사칭이다. 팔식을 다 비우고 나면 크고 작은 것도 없고 높고 낮은 것도 없어. 많고 적은 것도 없어. 있고 없음도 없어. 부처와 중생도 없어. 이것을 팔식을 타파하지 않고는 절대 부처와 조사를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내 뜻대로 만들려고 신랑, 자식 주변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팔식에 빠져가지고 번뇌고통이 끊임없어. 이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다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늘 여여하고 열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극락전 예불문 8권 66페이지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극락전 예불문 한번 실습으로 해보자고요 자 지심 김영래 그 흑낙도사 아미타하야 허레우 디시 힘명내좌우보처 과.

운영왕홍화불다항천예시아미 다, 응신각정황금상, 보게 도선 벽공나 절에 가면 극락전 또는 미타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달리 무량수전이다. 이렇게 돼 있어. 간판에. 그럼 아미타 부처님을 달리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무량수불 또는 무량광불. 자, 무량수불은 뭐예요? 한량이 없어. 뭐가? 수명이. 또 무량광불. 뭐예요? 빛의 밝기가 한량이 없어. 그래서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 그래. 왜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할까요? 왜 수명이 끝이 없어? 왜 빛의 밝기가 끝이 없을까? 형광등이 밝기가 미축이죠? 음. 태양이 미축이야? 달이 미축이야? 태양의 빛밝기가 달의 백배라고 하는데, 달은 미축이야? 나도 확실히 몰라. 궁금한 달의 미축이 되는 거야. 그거 알면 태양 밝기 알아잉? 근데 그거보다 더 밝은 게 있어요. 해와 달은 아무리 밝아도 해는 어떻게 돼요? 낮을 비춰줘. 세상을 다 비춰줘. 달은 밤을 비춰줘. 아무리 해와 달이 세상을 다 비춰준다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까지는 비춰줄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줘요? 안 비춰줘요? 비춰준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는 태양보다 더 밝아. 그 부처님의 진리가 바로 뭐예요? 불성이에요. 그러면 아미타는 뭘 뜻하느냐 정토에 어디 있어요? 정토. 정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유심정토예요 유심. 마음에 있어. 유심정토야. 유심정토. 마음에 있어요. 정토는 깨끗하고 더러운 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 그럼 아미타는 어디 있을까? 아미타는 자성이 미타예요. 내 본성이 미타라. 불성이 미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미타면 실제로 아미타가 있는 줄 알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아미타가 왜 그쪽에 있는 줄 알고 생겼어요? 얘기했죠 언젠가. 인도는 고온다습하고 낮에는 엄청 덥고 저녁에는 선선하고 밤에는 설렁한데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온도가 23도에서 25도라라고 했어요. 그럼 인도의 온도가 낮에는 40도 이상 넘어가다가 해질력이 되면 다섯 시 여섯 시 정도 퇴근 무렵이 되면 23도에 24도에 접한데 그러면 하루 일과를 끝나고 23도 4도 되는 그런 온도에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서쪽 하늘은 어떻게 해요? 황혼이 새빨갛게 져 있어 온 사냥가 황혼으로 물들었어. 그리고 내 몸은 아주 덥지도 춥지도 않고 하루 일과를 끝나고는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해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는 곳이 저쪽 서쪽. 황혼이 지는 서쪽 끝으로 가면 그런 나라가 있을 거야 하는 염원 속에 끝극자 즐거울락자 극락이 만들어진다. 그럼 그 당시에는 범직이 가거기가 있었어. 무슨 얘기냐? 인도 당시에 누구나 있는 집 사람들은 아들을 낳아서 결국은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가정 생활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키워서 아들이 성장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아들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어떤 생활, 정신적으로 평안한 생활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보냈어요. 그걸 출각이라고 해. 그래. 그래서 샤가모니 부처님만 출가를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범지기, 가거기, 노력을 하는 시기를 범지기라고 그러고 가거기는 가정을 꾸리는 시기야. 그래서 살다가 모든 걸 자식한테 이양을 해주고는 출가기 결국은 출가를 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했던 그 민족성이 그 당시에 의식 문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출가를 해가지고 편안함을 얻을 때다 뭐를 꿈꿨어요 부처가 되기를 꿈을 꿨어요 그럼 서방으로 끝없이 가다가 보면은 거기에는 또그 서방을 관장하는 누가 있어 부처가 있을 것이다. 거기 있는 부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분일 것이다. 모든 소원을 다 이루게 해준다는 뜻이 아미타야. 그래서 아미타불이 생긴 거예요. 실존 인물은 아니에요. 유식사상이나 우리가 보면 그래서 바로 유심정토. 정토는 오로지 서방 극락에 있는 게 아니라 시팡아를 가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는 서방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에요? 내 마음을 관장하는 자성이다. 그럼 내 본성이 수명이 얼마나 돼? 끝이 없죠. 그래서 무량수불이야. 영문도 모르고 무량수불, 무량불 하지마. 그럼 부처님의 본성의 빛이, 그 진리가 빛의 밝기가 얼마나 밝아요? 한량이 없죠. 그래서 광불이야. 헤아릴 수가 없어. 무량. 그래서 아미타불을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그럼 내 마음의 정토가 있고 내 마음의 부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빌어? 아미타 부처라고 하는 동상한테 가서 빌지. 왜 빌어? 빌는 소리 알아듣습니까? 걱정하지마 내가 해결해줄게 하는 전화 받았어? 근데 왜 거기 가서야? 집에서 신랑 아미타불한테 절을 하면 신랑이 고맙다 소리나 하든가 아니면 속으로는 촉하면서 야, 너 미쳤냐 소리를 듣든가 뭐반응이래도 있지. 거기 가서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하러 그러고 있어? 여러분들이 하는 나무 아미타불은 무슨 뜻일까? 나무 아미타불. 나무가 무슨 뜻일까? 나무. 나무, 나무. 남아 무슨 뜻일까? 이게 전부 뭐예요? 귀한다 의지한다로 돼있어. 한자로 쓰면 돌아가서 의지한다. 그럼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 뭘까? 부처님께서 직접 설을 해놓으셨어. 경전에. 근데 그걸 공부를 안하니까 다들 부처님이 해결해주는게 돌아가 의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처님께 돌아가 의자한 부처님이 해결해주는 감싸서 이렇게 알고들 있어. 부처님이 직접 설내놓으셨어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배워. 성철스님 가르침에서도 배울 거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육조단경에서도 배울 거야. 그럼 돌아가 귀환되는 게 무슨 뜻일까? 나무암이 타불하는 건뭐요 아미타 부처님이 본성이야.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무, 깨닫겠다. 어떻게 깨닫냐? 걱정, 이심 번뇌, 탐진치를 말끔히 없애고, 온의 공한 지혜를 터득해서, 나도 나의 자신에게 자성을 찾고, 본성을 찾겠다. 하는 뜻이 돌아가 의지 안 되는 얘기야. 뭘 귀합니다라고 하면, 그 부처님이 나한테 뭐 해결해 주는 걸로 하는데 아니야. 아미타불과 같이 나도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걸다 비우고, 버리고,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당신의 뜻에 따르겠다. 이게 바로 귀한 되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 불교에서 맨날 귀합니다, 귀합니다. 하아 관세음보살님 귀합니다. 뭐 관세음보살님 해결해 주는 줄 알아? 아, 뭉개지, 뭉개. 뭐 영문들을 알고 하야지. 돌아가 의지한다 한자 뜻으로 그러지만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뜻이야. 관생보사님께 귀합니다. 관생보사님 당신이 째친 것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 약사여러부처님께 귀합니다. 약사여러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줄 알겠어요? 귀?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은 뭐예요? 나 아미타불과 같은 본성을 깨닫겠다는 얘기야. 본성을 깨달으면 거기에는 재앙과 행복과 불행과 환란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업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공안이니까! 그럼 업장 소멸이 돼야 안 돼. 자동으로. 자동으로 되지, 공안 이치를 터득하면 업장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지, 지심기명래 극락조사 아미타이러블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인도하는 스승이신 아미타이러부처님께 귀합니다, 나와서. 귀합니다. 귀합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과 같은 깨달음을? 어깨 나이다 이거야. 근데 예불하면서도 여러분들 당신과 같은 깨달음을 어겠 나이다고 자기 각고를 다져 아니면 아미타부처님, 제소원이 뭔데 들어주십시오. 이러고 저를 해? 완전히 통문서답이야. 완전히 저팔계 문답이야. 저팔입니다. 문답. 지신기명래 자오보처 관음세지 양대보살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좌우에서 아미탑을 협시하는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님께 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붓다에서 공부를 한 게, 자, 서, 서쪽이라 그랬어요. 아미타가 있고, 아미타 밑에는 바로, 누가 있다라고 했어? 좌관음 우세지. 그러면, 남방화주 지장 보살이, 육도를 윤하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그랬어 육도 윤하는 회 중생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딱한 방이 뭔데 뭐예요? 공안이 터득시키면 육도율을 안 해. 근데 중생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 끌고 와. 그러니까 죽을 때다 돼서 퇴근할 때 돼서 이제 회사를 잊어버려 해가지고 관음이 어떻게 돼요? 가르치지. 다시 육도 윤회 중생 가르치잖아. 그래서 육관음 칠관음이야. 지구학위 축제 인천수라의 중생들을 이끄는 게 육관음이고 칠관음 불공연색 관음이야. 고통을 없애주는 거는 그리고 형상은 모로 나타난지 몰라 그래서 서른 세 가지로 나타나고 사람이냐 아니냐 뭐 보살이냐 부처냐 서른 두 가지로 나타나 뭐 중생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관세음 모양도 수도 없어 내가 고민에 빠졌을 때 옆에서 아유 고민하지 마세요 뭐요 관세음보살이야 아 스님 건강하세요 관세음보살이야 우리 불자님들이 아 스님 건강하세요 다 관세음보살이야 바로 마찬가지야. 지장이 하다 못한 거를 관세음이 이제 일장 끝나야 되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관세음이 그걸 끝내주려고 하는데 힘이 모자라. 지혜가 모자라. 그럼 누가 가세 대세지가 가세하잖아. 그래서 세지는 뭐야? 힘세 자? 지혜 듣자. 힘과 지혜로서 또 끌어. 그래서 결국 뭐야? 공안이치를 타득시켜. 공안이치 타득하면 누구를 만나? 아미타를 만나는 거야. 공안이 뒤터드 가면 실제로 아미타한테 가? 내 마음의 공함이 바로? 아미타야. 이러면 열받는 일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조용히 어디로 가? 저 세상으로 가면 뒤야. 그럼 저 세상으로 가면 극락이야? 지옥이야? 죽는 순간까지도 아이고, 이 새끼가 왜안 왔디야? 내가 돈이 없어서 안 오나? 이러면 지옥과 극락과. <laughs> 지옥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뭐요 극락까지. 아, 제주도 여행 부부가 갔어. 저녁 때까지 싸움질하다가 각자 잤어. 그럼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옥이야 극락이야. 지옥이지. 꿈속에서도 둘이 하, 내가 미안해 모처럼 이런 거 진작 여행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더노래밖에 아니 괜찮아요. 이러고 서로 그냥 따독거리다 잤어. 그럼 지옥 갔어 극락 갔어. 네. 극락 갔지. 그럼 아침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어나 도끼 는 뜨고 일어나. <laughs> 아 이게 지옥과 극락이지. 지옥과 극락이 따로 있어? 좌가는 세지 아미타가 이끄는 거야. 그래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좌우에서 아미타불 협시하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께 귀합니다. 배우겠다는 얘기야. 관세음보살은 뭐온 오니공한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일체 고통맥락에서 벗어났어. 온개공도 일체고 얘기야. 그럼 가르침 받고 또 그러한 지혜를 어떻게 돼? 세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는 뭐요? 힘과 지혜를 갖추어서 중생들을 극락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워가지고 보살이 됐어. 그럼 그걸 중생에게 전해주는 기어. 그럼 두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동 아미타불을 칭견하게 되는 거지.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가르침을 얻겠다, 깨우침을 얻겠다는 거지. 지식이 명래. 뭘 해달라고. 맨날 우리 애기가 뭐 우리 신랑이지 지식이 명래. 그러니까 불보살님이 해준다 그럽디까 가만히 있읍디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깝깝해서 돌아가실라 그럴디요 아마.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있는겨. 저런 깝깝한 인간 같으니라고 하고. 지신기명래 일체 청정 대중보살 마사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일체 모든 청정함이 큰 바다와 같은 보살 큰 보살님께 귀합니다. 일체 청정. 일체 청정보살이 누구야? 천수경에 나오잖아. 준제보살 아니야, 준제.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칠구. 칠억불의 어머니인 준제보살. 그럼 칠억불의 어머니인 준제보살이 별도로 있느냐? 아니야. 모든 칠억부처가 다 뭐를 모태로 하고 있어? 청정함을 모태로 하고 있잖아. 청정해야 불보살이 되잖아. 그래서 준재라고 하는 것이 범어로 청정이야. 청정.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청정한 보살 가르침에 따르겠다. 청정을 이루겠다는 게 그래야 아미타부를 받나 보지. 무량광중 화불다. 무량한 광명 중에 나투신 모든 부처 거룩하신 아미타 부처님의 화현이고 장엄하신 그 모습 황금빛 찬란하며 보배로운 나투심은 푸른옥의 산실이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청래합니다. 청정함을 깨우치신 분이니 당신이 대단하신 분이니 나도 그 가르침 배우기 위해서 머리 숙여 예를 갖춥니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뜻인지도 모르고 뭘 맨날 해달라고 나무함이 타불 나무함이 타불 싸리비 보살 이러고 다니느냐고 누가 해야 돼? 타불 누가 해야? 나가 해야지 나가 응?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오기 전에 여기가 무슨 벌판이야, 쓰레장이야 할까봐 낙엽을 다 쓸었거든, 안암팍으로. 내가 그런 재주가 있으면 낙엽을 쓸것써 여기서 탑을 탑을 하겄어. 내가 해야지 탑을 해주라.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마제다, 이렇게 표현해. 수마제. 응? 스카바티라 그래. 스카바티. 수마제. 수마제, 수아제. 달리, 안양, 알락. 여기 서울 쪽으로 쫑 가다 보면, 안양이라고 있죠. 안양. 거기가 극락이야. 불교 이름이야. 안양. 편안함을 맨날 키우는데. 알락, 묘락, 일체락, 일체 즐거움이 있는 곳. 극락세계, 극락정토, 극락극토라고 극락 극락 그래. 이 사바세계에서 서방으로 10만억 굴토를 지나면 있다는 아미타불의 정토, 아미타불의 전신인 법장 비구의 이상을 실현한 국토. 그럼 법장 비구가 실존 인물이요? 가상 인물이요? 가상 인물이란 말이에요. 아미타불을 더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인물이야. 그래서 유식학에서는 뭐라 고 그래? 극락을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 일체 유심조다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 모든 것은 마음에 있어서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이오 내 마음이 괴로운 바로 지옥이다라고 했어 또한 정토경에서는 유심이 정토라고 했어 미타정토 삼부경에서 그랬어 자성이 미타라고 했어 그래서 바로 극락이 어디야 응?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 없이 맑은 진실한 그 얼굴이 언제나 한결 같은 부처님의 마음일세.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어떻게 돼요 성안내는 얼굴, 부드러운 말 한마디, 깨끗한 진실된 그 얼굴을 항상 내놓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 알아 몰라. 담방이 알지. 딱. 첫 얼굴 대면하는 순간 알지. 나도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 <laughs>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관상이게 기초야. 반면에 마음은 우리의 거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나타나는 게 어디에 나타나요? 음, 그래서 얼 우리의 마음 얼. 정신이 돌출되는 부분 그래서 얼굴이야. 달래 얼굴이 아니야. 마음이 표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빵끝요 도끼 눈 <laughs> 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빵끝해 도끼 눈 떠. 도끼눈을 많이 뜨면 눈이 찢어져 안 찢어져? 빵끝빵끝 많이 한 사람은 눈이 둥글둥글해 찢어져? 한방에 알아, 한방이. 에 고집 많이 부리고 자기 잘 세우는 사람은 이게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져. 고집센 사람들 벌어지잖아. 응음 이래가지고 한방에 알지. 말은 마음의 소리고 눈동자는 마음의 창이로다. 마음 속에 속이는 바가 없고 마음이 바르고 선하면 말소리가 분명하고 눈동자가 밝으며. 마음이 약하면 말소리가 분명치 못하고 눈동자가 흐리면 눈길을 피하게 마련이다. 진실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 똑바로 봐요? 안 봐요? 못봐 못 봐. 신랑이 뭐 어, 오늘 보너스 나왔어? 하고 뭐 사왔어? 얼마 나왔어요? 이러좀 아, 나왔어. 그럴 때 눈을 피하면 감지겨놓은 게 많은 거야? 안 많은 거야? 많은 거야. 자기 사귀는 여자친구한테 똑같은 거 사줬어. 근데 똑바로 보고 아 이게 다야. 아 미안해. 조금 이라서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 진실이 그 속에 있어.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야. 사랑은 어디로 해? 음, 눈으로 하는 거야. 눈으로. <laughs> 눈은 뭐예요? 마음의 음, 창이야. 음, 눈빛을 음, 보면 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눈만 보면 알아. 눈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거짓이 없고 눈이 택태하고 꺼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거짓이 많아. 맨날 자다가 일어난 사람 같은눈 가진 사람 봐. 가식이 많아, 거짓이 많아.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자, 관음전 예불문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들어가면 언제 끝날 줄 몰라요. <laughs> 그래서 관음전 예불문은 다음에 하고, 자, 음, 합장들 하시고. 무상, 대열반, 이어, 원명, 상, 적, 조. 로그나나, 무, 미, 타 자, 위없는, 대열반이요. 이게 육조, 단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위 없는 대열반이요. 위 없는 대열반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요? 가장 높은 무상정등전각, 무상정변전각,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대열반이야. 이 대열반은 항상 둥글고 밝아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걸림이 없고 늘유의자적한 사람은 얼굴 생임사가 어떤 모양? 둥근 모양. 맨날 파기 좋아하는 사람 어떤 모양? <laughs> 이것저것 맨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어떤 모양? 사각형 모양. 생김새도 마음에 따라서 바뀌어. 그래서 더 이상 위 없는 대열반은 둥글고 밝아서 항상 뭐요? 적조하다, 고요하고 밝게 빛난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뭐요? 마음속으로 비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 그 자체를, 어떤 상처가 있어도 정말 열반한 사람들은 그 상처를 자기의 모태로 삼아서 더 노력을 하지만 상처 조그만 거 하나 있다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 보여 인생을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열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늘 밝고 고요하고 적조하다는 것. 여러분들, 그런 삶 부탁드리면서요. 불교학교는 6권에 12권, 제 100회 차 사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